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9절 연구성경 암송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now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자, now, 이제, we have not received. 자, 여기서 not but 용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생각보다 영어 성경에서 not but 용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not A but B입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이다. 우리는 자, received 하면 받았다는 뜻인데 받지 않았다겠죠? 다시 읽어볼까요? Now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자, 이제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The spirit. 자, spirit이 여기 소문자예요. 영이란 뜻입니다. Of the world.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자, A가 아니라 B이다. 그랬어요. 자, B는 여기 the spirit. 자, but the spirit. 자, 똑같죠, spirit. Who is from God. 자, 여기까지가 B입니다. 그러니까 A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B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가 뭐냐면 the spirit. 자, 영인데 여기 대문자로 썼잖아요. 여기 대문자로 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데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소문자로 썼을 때 같은 영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스피릿은 세상의 영이고 이 대문자를 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후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스피릿을 꾸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리시브했다, 받았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요. So that we may know the things. 자, free에다가 리로 쓴 게 freely입니다. freely. given to us by God. 자, 다시 해볼까요? So that we may know the things freely given to us by God. 자, 여기도 이제 우리 수급을 보시면 so that may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려고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no가 있죠? 자, so that may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 things. 자,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라고 나왔죠. 여기 바로 이게 things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게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freely given to us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 이렇게 자 기분이 주다인데 과거분사로 주어진 뜻이에요. freely는 우리 여기서 은혜로 써놨는데 free가 우리의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는 무료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또는 공짜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아낌없이 주어진 것들 아낌없이 준 것들을 things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So that we may know
the things freely given to us by God. 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낌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1 Corinthians 2:12. 자, NASB 성경입니다.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Now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so that we may know the things freely given to us by God. 1 Corinthians 2:12. 자, 말씀 좀 길지만 잘 정리해서 끊어서 이렇게 읽으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